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역 통일광장 기도회 8주년 기념예배가 오는 21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기념예배에선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 남한 국적 선교사 6명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기도할 예정입니다. 통일광장 기도회는 한국 CCC 설립자 김중곤 목사의 당부로 시작됐으며 에스더 기도운동과 통일소망선교회, 북한정의연대, 서울기독청년연합회 등 기독단체와 교회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제104회기 소광석 부총회장 취임 감사예배를 새해된 교회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날 예배엔 서기행 전 총회장을 비롯해 이건영 목사, 백광식 목사, 오정호 목사 등 교단 인사들이 격려사와 축사, 특별 기도자로 참석했습니다. 소 부총회장은 교단을 화합하고 바른 방향으로 세워가는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세계 CEO 전문인 선교회가 2019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 대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수상자는 김우신 동북아 과학기술협력재단 이사장, 류태영 농촌청소년미래재단 이사장, 박용준 글로벌케어 회장, 이창현 가스펠투데이 주필, 정정숙 총신대 명예교수 등 5명입니다. 시상식은 내달 9일 서울 종로구 여전도 회관에서 개최됩니다.